대폭 할인 분양을 내걸고 주인을 찾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더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역세권의 한 신축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대 25%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대출이잖아. 그 임대료 수익률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용산 역세권에 있는 이 신축 오피스텔은 15% 할인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까지 지원해줍니다. 최근 부동산 사이트에는 오피스텔 할인 분양 홍보가 크게 늘었는데 창동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40% 할인 파격 조건을 내걸자 매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월세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2년 연속 하락 중이고 10월 매매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세금 산정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시장 흐름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과거처럼 많지는 않아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확실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대체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수익성 부동산 투자 수요 자체도 위축됐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꼭 사진 않아요. 그걸 사서 기대 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가 중요한 거죠. 지금의 오피스텔 시장은 정말 그 프리미엄 시장들 빼고는 기대 이익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입지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은 원활한 편인데 전셋값 상승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